D코드로 시작을 하죠. 지금 D코드로 시작을 해서 지금 세아 2에서 계속 진행이 돼요. 세아 2번에서 처음에는 3번 줄까지 잡는 세아. 자, 그 다음에 여기 운지가 약간 어렵죠. 자, 2번 손가락이 5번 줄을 잡아야 돼요. 자, 손이 좀 벌어진다는 느낌이 들죠. 5번 줄부터 잡는 세아인데 그냥 6번 줄부터 잡으셔도 상관없어요. 자, 다시 3번 줄까지 잡는 세아로 변경이 되죠. 자,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이 놀고 있으니까 세 번째 프렛인데 그냥 2번으로 누를게요. 자, 그 다음 운지도 조금 많이 까다로워요. 자, 세아 6번 줄까지 잡고 그 다음에 4번, 3번, 그 다음에 2번. 자, 이런 운지인데 이 운지가 아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운지를 조금 바꿔서 음을 바꾸는 거죠. 자, 파샵은 그냥 1번으로 그냥 잡고 그 다음에 5번 줄 다섯 번째 플랫에 잡았던 레를 그냥 4번 줄 개방현을 쓸게요. 그 다음에 파를 생략을 할 거예요. 파를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그 라하고 레가 있죠. 그거를 나눠서 칠 거예요. 즉 파 자리, 파샵 자리에다가 라를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개방현 쓰고 자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전체적으로 이게 조화가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. 그 전 마디랑 그 다음 마디까지 한번 쳐볼게요. 되죠. 그러니까 굳이 운지를 어렵게 이렇게 잡을 필요 없이 그냥 약간 편곡을 바꿔서 이렇게 갈게요. 그 다음에 1, 2번 썼으니까 3, 4번으로 이것도 운지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C플랫을 빼고 레만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나온 운지는 세아를 사용하지 않고 자 요렇게 했었죠. 그리고 1번이 내려와서 라를 쳤고 자 근데 이 운지가 괜찮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1번 세아를 잡고 3번 세아에 잡혀있죠. 그리고 1번 줄 개방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3을 떼면서 그 다음에 노래 들어갈 때는 세아를 한 줄을 살짝 내리는 거죠. 그 다음에 이
2번이 내려져.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. 2번 손가락이 1인 2역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음질을 좀 바꿀게요. 자, 책에 나온 대로 하면은 자, 2, 1, 2하고 2를 쭉 밀어서 여기까지 왔어요.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빨리 잡는 게 문제가 돼요.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은 4 가이드 핑거를 4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그러면 4를 쭉 밀고 원래 4, 4, 4 이런 음질이 좋지는 않은데 여기에서는 이게 더 나은 음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야지 여기서 연결이 편하니까요. 지금 악보에 이렇게 돼 있죠? 이거 지금 처음에 D 코드처럼 더블 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악보가 잘못된 거예요. 학생들이 이걸 처음 보면 다 떼고 레샵을 잡는데 가급적이면 유지를 해주세요. 이런 작은 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즉 미하고 네, 솔샵을 유지를 해주시는 거죠. 점음표니까 조금 여유를 가져주시고 다시 4로 이제 2번 가로로 바로 가볼게요. 그리고 운지에 여기 지금 3, 2 잡고 3을 밀라고 돼 있어요. 자, 이렇게 되면 또 전체적으로 2도 또 내려와야 되고 운지가 조금 번거로워져요. 그래서 여기도 운지를 바꿀게요. 2번으로 스타트를 해요. 그냥 3으로 잡고 2만 추가를 하면 다 해결이 돼요. 마지막에 2만 떼서 다시 2, 1, 3 2 추가 2 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 이걸 바꾸는 게 부담이 되거든요. 그래서 대방연을 끼는 동안에 이동을 하는 건 부담이 안 되죠. 레를 3번에서 잡는 거예요. 그러면 1번, 4번으로 바로 이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여기서도 자, 멜로디가 한 번 더 나오는 것보다는 쳐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얘가 도박자 끝까지 가 이을 수 있겠죠. 그 자리에서 새야. 자, 이때 이 4번 줄 11프렛 이 반주는 작게 쳐주셔야 되는 건 기본이겠죠. 그래서 2번 손가락만 한 줄 아래로 내려가요. 자, 이게 끝난 상태에서 2번 손가락을 가이드 핑거로 삼고 내려가죠. 마지막 음을 짧게 끊어주고 그 다음이랑 바로 이어야겠죠. D 코드에서
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4번은 밀고 3번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. 여기에서도 4번 손가락을 가이드 핑거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1번으로 치고 1번 잡았던 손가락이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이거를 좀 더 유지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2번을 끌고 내려가서 3번으로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셔도 되고 끌고 오고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확 위를 다 떼버리면은 자 사운드가 비게 되죠. 여기에서 가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악보대로 하자면은 이렇게 되겠죠.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매끄러운 움직임으로 가고 싶으시면은 때리고 그냥 솔만 아래 레를 생략을 하는 거죠. 자, 이게 더 자연스럽게 들릴 거예요.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지금 이 열 번째 프렛이 잡혀 있었죠. 이 상태에서 원래 하모닉스는 우리가 이제 왼손으로 대고 오른손으로 때리는 건데 지금 왼손을 지금 고정을 해야 되니까 오른손으로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자 왼손 검지 손가락으로 하모닉스 위치에 갖다 대고 A로 아 이걸 안 눌렀으니까 그 소리가 날 리가 없죠. 자 이렇게 소리를 낸 거예요. 그리고 4번 줄은 그냥 개방연을 친 거죠. 그냥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. 자 레이크 루이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